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투고를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 투고 안에 그 머리카락을 집어넣어서 머리카락이 보이게, 투고 밖으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자, 얼굴 부분에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투구 부분이 될 거고, 이 정도 이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요, 이 정도 밑에까지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프론트 뷰에서 자, 스케일 선택하고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띄워줍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 프론트 오브젝트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오케이. 자, 지금 복사한 투구가 될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중심을 스케일을 조절하면서 이제 밖으로 좀 나왔죠. 이 부분은 무브를 이용을 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쪽 엣지를 기준으로 시머터리 하겠습니다. 분리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투구 모양이 나왔는데요.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를 Alt X를 눌러서 자, 투명하게 바꿔줍니다. 그다음 Vertex 선택하고 이 부분을 조금 좀 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머리보다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다음 이것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뭐 원화가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라 어떤 모양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조금 더이 부분을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저기서 보니까 네, 잘된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백에서 쪽자 백으로 이동한 다음 조금 더 이렇게 관련을 켰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조금 더 자, 요거는 이제 이북쪽 엣지를 다 선택한 다음에 자, 쉬프트를 누르고 자, Y축으로 뽑아줍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까지 다 선택하고요. 이렇게. 자, 모두 다 선택하고요. Shift 누른 다음에 뽑아줍니다. 있습니다.
랩뷰에서 조금 내려주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보기 좋게 버텍스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타겟 웰드로 붙이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올릴까요? 조금 안쪽으로 Alt X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네요. 이렇게 벌려줘야 되겠어요. 네. 이도 마찬가지. 그러면 탑 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 뷰에서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게 모양이 날것 같네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만 집어넣겠습니다. 다된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투구 모양을 만들었는데 조금만 모양을 다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빼죽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엣지를 쭉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 커넥트 자, 둘다 연결이 됐네요. 자, 레프트 뷰로 가셔서 다시 Alt X 누르고요. 자, 이거는 좀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좀더 모양의 변화가 생기게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 다시 Alt X 누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의 투구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탑 뷰에서요, 모양을 한번 좀 다듬어 주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자, 됐습니다. 좀더 변화가 있는 투구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투구가 됐고요. 투구가 다 됐는데 이제 항상 다 선택하고요. 폴리곤을 다 선택한 상태에서 그려올 폴리그룹을 1번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렌더링을 해서 그러면. 잘된것 같네요. 자, 이제 머리카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잠깐 투구를 하이드 셀렉션에서 투구를 감춰 놓고요. 자, 머리카락 부분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같이 투구 만들 때하고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일. 여기서 이거를 뽑아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프론트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목소리가 조금 갔네요. 네, 됐습니다. 자,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Shift 누르고, 오브였고요. 자,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엣지를 중앙으로 옮겨줍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되어있네요. 자, 다 선택하고요. 됐습니다. 자, 시마터리를 일단 주고, 시마터리 조금 더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투구를 이제 보이게 하겠습니다. 어나이도 되세요. 자, 투구는 Alt-X를 눌러서 투명하게 하고요. 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머리카락을 안쪽으로 좀이 투구 이쪽보다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안쪽으로. 여기는 Shift 눌러서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hift 눌러서 뽑아 줍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네모나트라도 나중에 매핑해서 머리카락을 그리고 알파 값으로 이 부분 끝을 빼낼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돼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요, Left View에서 귀까지 마우스 올려주겠습니다. 서로 이 부분은 겹치게, 일부는 이렇게 겹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이 자, 알파 채널로 서로 이제 그 겹쳐 좀더 풍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커넥트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음 여기도 계산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볼은 볼 코너로 넣고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서 바꿔 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 된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뒷머리 이렇게 해서 쭉 뽑아주고요. 한 두 번 정도 뽑겠습니다. 자, 레프트뷰로 가서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 부분. 좀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뷰를 로컬로 바꾼 다음, 좀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두 개는 빼면 되겠네요. 쉽고, 머리카락이 이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문단으로 밀어넣겠습니다. 어택스에서 는좀더 집어넣고요. 엣지를 선택하고요. 백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에서 보니까 아까 그 로컬 상태에서 움직여서 조금 안 맞는데요. 이럴 때는 자, F3 누르고 자, 수평으로 다 선택을 하죠.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우측에 Make Planet에서 X축으로 딱 정렬해 줍니다. 그러면 정렬이 딱 됩니다. 이렇게. 자, 엣지 선택하고요. 시머트리 주겠습니다. 자, 클릭 눌러서요. 자, 이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조금만 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붙이고, 여기도 한쪽으로 좀 붙이겠습니다. 잡고요. 자, 이건 이 부분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투구하고 약간 겹쳐 있는데요. 좀 이따 투구 부분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머리 모양을 좀 다듬고요. 이렇게 일단 뭐이 폴리곤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프론트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프론트에서도 앞머리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 정도만 내릴게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Symmetry, 이걸 Collapse 2에서 합쳐주겠습니다. 이 이유는 앞머리가, 너무 균일하지 않도록, 좌우측이 똑같아 보이지 않게,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앞머리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도록 투구 밖으로 투구를 잠깐 볼까요? Alt X 눌러서 이런 식으로 투구 밖에서 투구에서 이런 식으로 앞머리가 살짝 내려오게 이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한쪽 눈을 좀 가리고 이렇게 자, 된것 같습니다. 투구를 Alt X 눌러서 투명하게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자, 아주 비슷하게 됐는데요. 일단 머리카락 전체를 선택을 하고 스무스 그룹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크리올하고 1번 하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자, 투구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투구를 자, 투구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투구 밖으로만 나온 부분만 보이면 되겠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투구를
알팩순을 투명하게 한 다음에 자, 머리카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일 것 같죠? 이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는 있어야 될것 같고요. 자, 이 정도면 여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없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가 보이네요. 네,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과감하게 이 밑에까지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과감하게 딜리트 해버립니다. 자, 그럼 실제 머리가 이제 이 정도 남아있네요. 투구를 잠깐 가리겠습니다. 하이드 셀렉트에서 보면 머리 모양이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네, 안 보이는 부분은 굳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프론트 뷰에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머리 같은 경우 그 조금 더 풍성해 보이도록 한번더 덮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를 이 부분을 그냥 잡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덮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서 여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레프트 뷰에서 한번 볼까요? 너무 길지 않게 그냥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해서 안쪽에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부분도 백뷰에서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면들을 플랜을 꽂아서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꽂으면서 해도 되고요.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한번 다 만들어 본 다음에 다시 만들 때는 이제 그 요령이 생길 겁니다. 그때그때 이 부분에 그냥 플랜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리는 방법을 써도 되고요. 뭐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이 본인이 이제 편한 방법을 찾아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없습니다. 정답은 본인한테 쉽고 본인이 편하면 그게 가장 많은 정답입니다. 자, 된것 같네요. 자, 다 선택하고요. 귀여울. 투구 언하이드홀에서 보이게 하고요. 투구를 알텍스 눌러야죠. 알텍스 눌러서. 근데 여기 부분이 이제 그 조금 겹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 버텍스 여기 있는 거 빼고요. 이 부분이 이제 머리하고 겹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귀 이 정도 바꿀게. 이만 빼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버텍스 여기 잡고, 그만.
네, 다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머리 부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렌더링을 해서 한번 볼까요? 로우 폴리곤이라 뭐 텍스처가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좀 어색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좀안 됐네요. 여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나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가락 때문에 조금 조금만 더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제 만든 이 모델링을 가지고 언맵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